네, 2015년 3월 GTQ 포토샵 2급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완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화일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일 U에서 세 종이를 준비하시는데요. 600에 400짜리 OK 세 도큐먼트 준비하시고요. 자, 화일 오픈해 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소스 2급-9 JPG에서부터 2급-13 JPG까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2급-9를 Ctrl A, Ctrl C 복사하셔서 현재 작업 폴더에 Ctrl V 붙여넣기 했습니다. 뭐 위치나 그런 건 얼추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봤더니만 페인트 덥스라는 걸 해주래요. 필터 갤러리 가셔서 자, 페인트 덥스는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아티스틱 페인트 덥. 자, 여기 봤더니 로켓 도트 모양으로. 만약에 이게 브러쉬 사이즈가 이만치 크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오케이 해서 페인트 덥. 이러한 효과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2급-10번 이미지에서 셀렉트를 잡아와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요. 성량깨비 툴. 얘를 한번 활용해 보실게요. 자, 적당하게 브러쉬를 주시고 콕콕 찍어주게 되면 선택으로 이렇게 추가가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 부분을 선택을 찍어볼게요. 자, 확대가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확대가 됐는데 봤더니만 여기는 추가되지 않아야 될게 추가가 됐어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시고 Alt 키를 눌러서 요만치는 선택해서 빼주십시오. Ctrl C 복사했고요. 작업하는 화면에 Ctrl V 가져왔습니다. Ctrl T 해서 크기 조절하시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Edit Transform, Fully Horizontal 해서 뒤집기를 해줍니다. 살짝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서 Ctrl T 눌러서 회전까지 살짝 줘서 안정적이게 완성해 주시죠. 자, 외부 강선 효과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그로우 외부 강선, 그 다음에 이너 샤도우 안쪽에 내부 그림자 효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2급-11 그림을. 자, 여기 와서요. 얘도 셀렉트를 잡는데, 마그네틱 라소 툴 한번 잡아볼까요? 아, 제가 지금 폴리곤 라소 툴이었네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로 경계를 이렇게 따줍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에 받침도 얼추. 자, 여기 조금 넘치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이렇게 선택을 잡으십시오. 이런 거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엄청 많이 허비됩니다. 자, 이렇게 넘쳤던 부분은 성량깨비 툴에 와서 넘친 거는 Alt키로 이렇게 빼십시오. 요만치 빠지죠? 요만치? 자, 또 이게 봤더니만 넘쳤습니다. Alt키 눌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요만치 넘쳤던 거 제외시킬 수 있고요. 또, 아, 여기 어깨 부분이 조금 덜 됐어요. 얘는 넘친 건 Alt키로 빼고 모자른 건 Shift키를 눌러서 추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 좋습니다. 마음에 들게 작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Ctrl C 복사하셔서 작업하는 화면으로 Ctrl V 가져왔습니다. Ctrl T 해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때 Shift키를 누르고 모퉁이를 조절하셔야 왜곡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Alt Shift를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조절이 되니까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약간 가져왔고 뒤집기가 되어 아, 아니군요. 뒤집기는 아니군요. 자, 효과는 경사 엠보스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오케이. 효과 좋습니다. 자, 이제 2급-12 그림을. 자, 요 그림입니다. 얘는 따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Ctrl A, Ctrl C 복사하셔서 Ctrl V 하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Ctrl T 해서
크기를 Alt Shift 눌러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효과가 있네요. 텍스처와 효과가 있어요. 필터, 필터 갤러리에 가셔서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즈 이러한 텍스처 효과 보여지시죠? 오케이 하고 텍스처 효과를 줬고요. 그런데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요. 마스크 버튼에서 지금 퍼즐 모양입니다. 퍼즐 모양. 그래서 퍼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튀어나오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요 네 번째 퍼즐이네요. 퍼즐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십니다. 자, 그렸고요. 퍼즐의 효과 좀 한번 줘볼까요? 색상은 무시하시고 스트로크가 둘러져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의 색상은 4픽셀에 4픽셀 주어진 색상이 FFCC00 FFCC00 이러한 스트로크가 둘러졌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롭 샤도 그림자 효과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요, 기존 베베렌 엠보스가 이렇게 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레이어를 어디다 두시냐면요. 자, 크기도 잠깐 컨트롤 T 눌러서 회전도 잠깐 줄게요. 살짝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디다가 놓으시냐면 위치는 그림 밑에다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영역 많지 윗그림을 마스크를 씌우는 거니까. Alt키를 눌러서 레이어 바 사이를 클릭해주면 마스크가 씌워졌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의 위치를 잘 이렇게 옮겨주세요. 화면하고 어느 정도 맞도록 그림의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나머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쉐입을 하는데 마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크의 색상이, 쉐입의 색상이 흰색이네요.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퍼즐 모양인데요. 퍼즐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양쪽으로 튀어나온 첫 번째 퍼즐이네요. 퍼즐을 여기서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효과를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랑 그림자 효과만 있네요. 스트로크는 끄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회전을 이렇게 줘서 모양을 맞춰주십니다. 이렇게 위치와 함께 잘 맞춰줬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휘통에 버리겠습니다. 이어서 퍼즐 한 개 더 있죠. 자, 쉐입을 하나 더 그리는데 쉐입은 퍼즐 중에 세 군데로 다 튀어나온 얘인가요? 얘? 하나, 둘, 셋. 세 군데 튀어나온 게 얘죠. 요 퍼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그렸는데요. 위치가 안 맞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회전을 줘서 튀어나온 모양을 조절해 주십니다. 회전을 좀 더 예쁘게 맞춰서 했고요. 아, 지금 현재 요만치의 레이어가 너무 왼쪽, 오른쪽으로 치중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위치도 잘 조절해 주시고요. 마지막 레이어 위치를 주어진 화면처럼 구상했습니다. 얘도 약간 뒤로 더 밀르고 이 오브젝트가 더 밀어야겠네요. 이제 그 전체 그림을 보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레이어에서 타입 툴에 가시고 글씨는 바탕체 25포인트 25포인트 색상은 006699 자, 글씨 써볼게요. 타입 툴 화면에 콕 찍어서 브론즈 스컬 스컬처 TURES 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자, 글씨 쓴 걸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에 효과 주겠습니다. 일단 드롭 샤도 그림자 효과 줬고요. 스트로크 테두리가 있는데 이 픽셀 흰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 쓴 것은 효과가 있죠. 위로 볼록한 효과가 있네요. 글씨를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랩 텍스트 얘가 활성화됩니다. 이 랩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요거는 얘네요. 아크. 자, 이렇게 아크 모양 됐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적용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글씨도 한번 마저 써 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로. 자, 글씨 색상을 바뀌어졌는데 콕 찍은 다음에 색상을 바꾸십시오. 글씨 색상은 흰색으로. 자, 글씨의 글꼴은 도둠체이면서 글씨의 크기는 24포인트. 자, 글씨 쓰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원. 이라고 글씨 썼습니다. 네. 현재 쓴 글씨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 주어져 있네요. 스트로크 2픽셀 66000. 네. 오케이. 스트로크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랩 텍스트 버튼 누르셔서요. 이번에 주어진 랩 기능은 얘가 위로 봉긋한 아크 어퍼 이런 느낌이죠. 네, 화면에서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십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적용.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입이 하나 있네요. 쉐입으로 자, 쉐입 모양을 잡아주시는데 얘가 나뭇잎 무슨 동그랗게 있는 모습인데요. 요거네요. 자, 얘를 한번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쉐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쉐입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다르네요. 이럴 때 여기 컬러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수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모양의 색상은 99cc33 한글이네요. cc33. 오케이. 색깔 바꿔줬고요. 베베렌 엠보스를 주래요. 더블 클릭하셔서 베베렌 엠보스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주랍니다. 테두리 효과는 2픽셀, 색상은 흰색으로. 오케이. 자, 베베렌 엠보스 드롭 샤도우는 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입을 만들었는데 위치가 다르죠. 컨트롤 T 해서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주십니다. 자, 회전을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꼬랑지가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편으로 얘 꼬랑지를 돌려야겠습니다. 자, 얘를 Edit, Transform Path, Flip Horizontal, 수평 반사. 자, 이렇게 뒤집어졌죠? 다시 한번 Ctrl T 해서 모양을 잘 잡아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더 눕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월 GTQ 2급 네 번째 문제까지 완성해 봤는데요. 아, 글씨 하나가 빠졌네요. 마저 글씨 쓸게요. 자, 여기 퍼즐에 공원 생태계 보호 운동이라는 글씨 있네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체로 크기는 18포인트네요. 콕 찍은 다음에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겠어요. 18포인트. 색상은 660066. 네, 글씨 쓰겠습니다. 공원 생태계 엔터 하시고 보호운동 이라고 글씨 썼습니다. 자, 글씨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좀 볼게요. 아,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있네요. 자, 클릭 아니네요. 스트로크 효과 있네요. 스트로크 클릭하셔서 3픽셀 색상은 CCCC 하고 색상을 줬습니다. 오케이. 자, 글씨가 조금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퍼즐하고 약간 모양이 안 맞죠. 이럴 때는 자, 보세요. 무브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퍼즐을 콕 찍게 되면요. 자, 여기 봐보세요. 무브 툴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토 셀렉트를 꺼놓고요. 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그림을 콕 찍으면 그 그림 레이어를 바로 레이어를 찾아가십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누르고 콕 찍으면 그 레이어를. 컨트롤 누르고 콕 찍으면 그 레이어를. 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콕 찍은 걸 컨트롤 T 눌러서 여기 글씨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얘를 조금 크기를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죠. 글씨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부분도 약간 위치 조정하고 뭐 위치를 조금씩 조절한다든가 배치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가 더 빠졌어요. 이어서 합니다. 아, 엄청 많네요. 엄청. 자, 여기 나무를 좀 복사해 가는데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봤더니 잔가지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마그네틱 라소 툴로 나무를 이렇게 잘 셀렉트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만치 했고요. 이쪽은 낙낙하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까지 가지까지는 안 왔거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어디에 가져오시냐면요. 나무는 여기 내 기본 그림 위에다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나무를 가져왔어요. 자, 나무가 가져왔는데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 프리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반사 해서 나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저는 잘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여기 하늘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런 것들은 지우개로 브러쉬 사이즈 적당하게 해서 지우개가 너무 컸군요. 브러쉬 사이즈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 폴리곤 라소 툴로 명확하게 셀렉트를 잡아서 지워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셀렉트를 잡아서 딜레이트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 부분도 조금 덜 지워진 거는 이렇게 셀렉트를 제가 추가로 더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딜레이트 삭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오퍼시티 투명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오퍼시티를 80% 그리고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있네요. 드롭 샤도우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니다.